이번 어둠의 반격으로 총 135장의 새로운 카드들이 하스스톤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각 카드들의 숨겨져 있는 뒷이야기들이나 재밌는 드립들이 플레이버 텍스트에 같이 추가가 되었답니다. 저번에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하스스톤의 플레이버 텍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둠의 반격 특집으로 현재 출시된 135장의 신 카드들 중에서 가장 재밌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카드들을 뽑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카드는 이번 마법사의 신전설인 카드가입니다. 미쳤소 합장비둘 천정리얼 사제에게 보물 상자를 둘이나 소환해주다니. 이 대사는 과거 2015년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인벤 게시판에 합장비둘기란 닉네임의 유저분이 올린 유명한 게시글의 패러디입니다. 와우에서 가로나 추정자라는 이름의 퀘스트를 깨기 위해서는 가로나 하프오큰 추정자를 얻기 위해서 잠입 퀘스트를 끝마쳐야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NPC들에게 들키지 않게 잠입 플레이를 해야 하지만 이 유저분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아비아나의 깃털, 즉 비행 아이템을 강제적으로 사용해서 요새 대부로 날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뭐 흔히 말하는 꼼수를 부려보려고 했던 것인데, 해당 퀘스트 NPC였던 카드가가 합장비둘 적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거요 라고 하면서 비아냥과 함께 해당 유저분을 처음으로 텔레포트 시켰다고 합니다. 블리자드가 날면서 해당 퀘스트에서 사람들이 꼼수를 부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재밌었는지 이 글이 화제가 되었고 이번 카드가 플레이버 텍스트에도 들어가게 되었네요. 드루이드의 신전설 하하스인인 수정껍질은 죽음은 탈출구가 아닙니다 란 플레이버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유명 게임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란 게임의 부제입니다. 게임을 키면 이 죽음은 탈출구가 아니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뭔가 조금 섬뜩하지 않나요? 수정껍질은 죽어도 생명력을 5만 회복을 하게 된다면 다시 깨어나는 수면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하스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자기가 죽어도 끝나지 않고 힐카드가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깨어나서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해야 되니 뭔가 이 플레이버 텍스트가 조금 무서워짐과 함께 이 수정껍질이 조금 불쌍해지기도 합니다. 뭐 잠깐 여담입니다만은 데바데를 사서 한번 해봤거든요 며칠 전에. 너무 어렵더라 이 고인물 게임이야 이거. 라디오나 광고 등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언젠가 한번쯤 들어보았을 익숙한 노래일 텐데요. 우선 잠깐만 한번 이 노래 들어보시죠.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이 노래는 서울사이버대학의 2011년도 신입 모집 광고 CM송으로 중독성이 높은 가사와 멜로디로 인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노래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모르던 사람들도 이 노래 하나로 인해서 대학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광고 하나는 정말 대성공을 했는데요. 뭐 솔직히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닌다고 인생이 성공할진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스스톤 카드에 노래가 올라갔으니 노래 하나만큼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선리버 전쟁 마법사의 플레이버 텍스트는 아주 간단한데요. 결코 다시 전쟁! 이 간단한 플레이버 텍스트가 어떻게 여기까지 도달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 로마에서 가톨릭 교황을 하고 있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트위터에 남긴 글 중에 War never again, never again war 이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이는 올바르게 해석을 한다면 전쟁은 다신 일어나선 안 된다라는 뭐 평화로운 의미의 글이죠. 다만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번역기로 해석을 해서 올린 짤이 있는데요. 번역기는 결코 다시 전쟁, 결코 다시 전쟁 이라는 교황을 순식간에 전쟁광으로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해버리고 이 밈이 유행사를 타게 됐답니다. 번역기가 심심해서 한번 인간과 전쟁을 일으키고 싶었나 봅니다. 실제로 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게 무서워지기도 하네요. 요리사 노미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세계관 안 도시 달라란에서 일하는 판다렌족 요리사로 유저들의 요리 재료를 태워먹기로 악명이 높은 NPC입니다. 이 거지 같은 놈에게 요리 재료를 맡긴 뒤 요리를 시키면 하려는 요리는 안하고 어느새 아이템 창에 바짝 탄 음식이라는 이름의 아이템이 가득 차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그대로 요리사 노미의 카드 플레이버 텍스트에다가 넣어 놓았네요. 애초에 카드의 효과에도 바짝 탄 정령을 소원한다고 되어 있으니 얼마나 이놈이 요리 태워먹기 장인인 줄을 알 수 있겠지요. 수호자 스탈라드리스의 플레이버 텍스트는 보아라 우리 딸이 요요하는 모습을 이라는 좀 이해하기 힘든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전 드루이드의 전설 카드 중 하나였던 판드랄 스테그헬름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판드랄의 등장대사는 보아라 불의 땅이 포효하는 모습을인데요. 혹시 몬더그린 현상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현상은 특정한 발음이 본인이 아는 다른 발음처럼 들리는 현상을 뜻하는데 머레이의 잘생긴 백작이라는 스코틀랜드의 발라드 가수 중 And laid him on the green을 And lady on the green이라고 잘못 알아들었다는 미국인 작가 실비아 라이트에서부터 유래한 현상입니다.
불의 땅이 포효하는 모습을 뭐 별 생각 없이 들으면 정말 보아라 우리 땅이 요요하는 모습을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앞서 설명드린 몬더그린 현상 때문입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우리 딸은 잘 안 들리고 요요는 잘 들리네요. 그래서 저한테는 불의 땅이 요요하는 모습을이라고 들리는데 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디느칼자기의 플레이버 텍스트는 유명 일본 애니메이션인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서 나오는 캐릭터 브루노 부차리티? 뭐야 이게 씨. 브루노 부차리티라는 이상한 이름의 캐릭터가 말하는 대사입니다. 약을 도대체 얼마나 빨고 캐릭터를 만든 건지 이 캐릭터는 타인의 거짓말을 표정이나 땀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유명한 할짝자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할짝이가 자신의 몸을 핥으면서 자기가 나가면 주인이 과부하고 걸리는 효과를 감지했나 봅니다. 그나저나 이거 영상 만들면서 옆에 할짝자를 한 5분 정도 계속 실수로 틀어놓고 있었는데 정신병 걸릴 것 같네요. 이 짤은 몸에 해로운 짤입니다. 흉포한 고철 사냥개의 이 긴 플레이버 텍스트는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 플레이버 텍스트는 언뜻 보면 출처를 알기가 그리 쉽진 않으실 텐데요. 저도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답니다. 우선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어린 강아지는 집중력이 그리 길지 않아서 꽤나 산만한 모습을 자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 해외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이 커요한 댕댕이 짤이 아마도 드립의 원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짤에는 이제 워낙 산만해서 나뭇잎에 집중했다가 공에도 집중했다가 사람에도 집중했다가 1초에 한 번씩 고개를 돌리는 굉장히 웃기고 귀여운 강아지의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흉포한 고철 사냥개도 우선 강아지긴 하니까 저러고 놀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이놈은 끝에 사람이 아니라 고철의 환장을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요. 카드 바리스타 린체는 자신의 소화한 대사가 그대로 플레이버 텍스트로 들어가 있는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의 카드입니다. 우선은 그럴만한 전투의 함성 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카드를 어제 부활사제 돌리면서 처음으로 한번 써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우선 들어보시죠. 아이스 아제나노 도블샷에 별빛 휘핑 추가, 높은 산얼음에 만화 향신료 첨가까지 주문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신비한 부금과 함께 일반적인 대사와는 괴를 달리할 정도의 긴 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또 성우분이 또박또박하게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 정말 들으면서 신기하더군요. 철통금고의 플레이버 텍스트는 SBS에서 방영 중인 프로그램 100년 손님에서 나온 장면의 패러디입니다. 프로그램의 한 장면에서 한국과 그리스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국에선 여자 쪽이 보통 결혼 뒤에 돈 관리를 하지만 그리스에선 남자가 무조건 돈 관리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자 장인 할아버지 분께서 문 뒤쪽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면서 그리스로 장가갈 걸 그랬어, 옳게 된 나라든 그런 거야 라고 귀엽게 말씀하시면서 화제가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이를 패러디해서 돈을 담아드는 금고에 이 대사를 가져다 붙인 것 같은데 정말 플레이버 텍스트 여러 군데에서 패러디하는 것 같네요. 영화도 있고 인터넷 밈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뭐 진짜 다양하게 있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가사의 계략 카드 플레이버 텍스트는 딱히 뭐 드립의 원본을 찾아볼 순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어둠의 반격 135장의 카드 텍스트 중에서 가장 웃으면서 보았던 카드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넣어보았답니다. 이 카드는 이제 광역기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데미지를 준다는 게 뭔가 플레이버 텍스트랑 정말 어울린 것 같아서 이 카드 텍스트를 보고 한 5분은 진짜 웃었던 것 같아요. 모두 고통받으리라. 하지만 하가사님, 우리 하수인들만 있는데요. 모두! 아니 모두!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진짜 약간 하가사가 자기 하수인들까지 읍세버리는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나만 재밌나? 예, 이번 어둠의 반격 특집으로 준비해드렸던 플레이버 텍스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좀 업로드가 그래도 한 하루 이틀 늦어졌는데 영상을 만들다가 한번 예, 오류가 떠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좀 오래 걸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지체 없이 빠르게 예, 올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밤 지치에서 하스스톤 예, 8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심심하면 놀러오시고요.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밑 주소에 디스코드로 오시면 됩니다.